예, 여보세요. 은채? 아, 이게 뭐예요? 창피하게. 강사님 번호하고 커피 갖고 온다고 제가 어젯밤에 전화했었잖아요. 그건 그거고 이것도 다 쓸데있어요. 창피하면 같이 다니지 말든지. 강사님 온다고 하니까 삐져서 그러죠? 뭐 또 내가 그런 거 갖고 삐져 삐지기는. 지금 삐졌구만 뭘. 아니. 그까지 뻔하고 코페 못 구했다고 내가 아무렴 거기 가서 밥 굶길까 봐 그래요? 응? 그렇다고 떠나기 전날 밤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 거예요, 그게? 미안해요, 혜연 씨. 아니에요. 아, 진주 씨 미안할 필요 없어요, 정말이에요. 어쨌거나 우리의 식문제가 해결돼 버렸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. 우리의 여행에 이 소강이 비치고 있습니다. 그럼요, 든든한 물질이 생겼잖아요. 역시 미씨 서하고 저하고는 이 뜻이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. 에이, 저 잠깐만요. 야, 근데 시간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? 왜 안 오시니? 분명히 8시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. 아, 여태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안 올 건가 본데, 이거. 어떻게 가죠, 그냥? 에? 에이, 그니까 뻔하고 코페 걱정하지 마라. 이게 있잖아, 이게. 에? 아야, 우리 그래도 물주인데 좀 더 지도록 보더라고. 강의사가 오면 짝이 안 맞잖아, 짝이. 아, 짝! 참말로 그것이 문제지. 나가 이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어 그렇네요. 저기 강의사님 오셔야 짝이 맞는데. 영지 씨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진지야! 영지야!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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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알고 혼났어, 얘. 많이 기다렸지? 네. 아유,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. 아유, 연락이 안 되는 자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. 아, 저 물론 영지 씨가 연락했죠? 아니, 진주가 연락했어. 그래요? 이야, 우리 진주 씨 너무 속이 깊다. 잘했어, 아주 잘했어요, 진짜. 정말 잘했어요. 예, 근데 강의사님 왜 아직 안 오시니? 내가 제일 늦는 줄 알았는데. 오시겠죠? 아유, 뭐, 오실 때 되면 오시겠죠? 뭐, 그런 거 뭐. 예, 아, 알았어요, 오겠어요? 선생님! 네, 뭐 짐이 이렇게 많아요? 짐이 이렇게 많아요? 다 써, 필요할 거야. 지가 찼어요. 아침 안 먹는 거 할 거 있어요?